어느덧 2014년도 불과 몇 시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라져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2년을 보내고 전년을 맞이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년이 쌍년이 좋은 년이기를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죠? 올해하고 내년이 좋은 해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년이 좋은 년이기를, 좋은 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해를 정리하는 성찰로서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신 또 성찰하신 것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였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갑오년 말띠해를 처음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말이 되는 해를 좀 말이 되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이 되는 해. 왜 그런 얘기죠? 말 된다. make sense. 말이 되는 그런 해를 청했었죠. 어떻게 올해 말 되는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말이 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 정말 말이 되는 일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 안에서 말한 대로 이루는 삶을 살자고 올해 초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 대로 그 말을 이루는 삶을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성탄 추기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복음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신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강생신비를 묵상하는 이 성탄 시기에 특히 올해 말띠해에 정말 말이 되는 삶, 말한 대로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았는지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의 반대가 뭘까요? 말의 반대는 거짓말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도 말인데 근데 거짓말도 말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말의 거짓이니까 거짓말도 말의 반대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3대 거짓말 아시죠? 노처녀가 독신으로 살겠다는 말, 또 어르신들이 뭐예요? 죽겠다. 아, 죽고 싶다는 말. 거짓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봤다고 하는 말. 3대 거짓말이죠.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직업별로도 또 거짓말이 많습니다. 간호사들 이 거짓말 참 많이 하죠.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프다는 말, 센 거짓말이죠. 여자들끼리 하는 거짓말 있습니다. 아유, 얘 너 참 이뻐졌다. 좀 거짓말이죠. 자, 또 비행 조종사라고 하나?
대빵을 뭐라고 그러죠? 비행기 조종하는 대빵? 기장. 기장님이 항상 하는 말,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짓말 합니다. 친구들끼리 이런 거짓말도 많이 하죠. 이건 너한테만 하는 비밀인데, 온 동네 방네 다 친구마다 다 한, 친구 한 명 한 명마다 다 하면서 그런 거짓말 하죠. 이 정치인들 잘하는 이야기, 거짓말.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말, 이런 말. 한국의 우리 어르신들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부분이 없지만 한국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자리 양보하는 분들이 많죠. 가끔 있죠. 그러면 꼭 이 말씀 하십니다. 에구, 괜찮은데 뭘 일어나고 그래.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대. 그게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짓말들 하게 되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생리상 나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말을 해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거짓말이 돼버린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하려고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은 결과는 거짓말이 돼버린 그런 것이죠. 혹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내뱉은 말 중에서 아직 허공 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말을 이루지 못해서 거짓말이 된 것은 없는지 특히 말 뒤에를 마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빛은 아니다. 빛을 안내할 뿐이다 라고 나오죠. 누군가가 그래서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요한을 소개합니다. 복음 나누기를 하고 하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세례자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봅니다. 비유이죠. 비유. 사람인데 소리로 비유로 설명한 것인데 그것은 소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다가 그 사명이 끝나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소리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소리로 세례자 요한은 비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이 되죠. 그 말씀과 대조적인 부분 안에서 말씀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일 뿐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세례자 요한이 소리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이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모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음을 오늘 복음은 고백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언행이 일치할 때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항상 주님께서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라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참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나의 참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그분의 영광과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말씀이 사람이 되는, 말한 대로 이루는, 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는가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부분 말한 대로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올 한 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한 그런 행복한 삶도 물론 아주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소박하지만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노력들을 대견하게 또 이쁘게 보아주신다는 그런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좋으면 전부가 다 좋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끝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주님께서 이쁘게 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이 미사 안에서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시면 올 한 해를 하느님께서 대견하고 이쁜 마음으로 잘 마무리 지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한 해는 더욱더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들 삶 안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오늘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지난 한 해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올 한 해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